diamonds turning into gold. And the moon's rising up into nightlife. Up on my back, I feel the sky to come on. Jumping the wire, surrounded in time. I see this as mystical, I'm sure that you know. See this as mystical, I'm sure that you know. Just say, you be my firefly. Take everything or nothing at all. Just say. One, two. I've been running from the pain, trying not to feel the same, but it's a shame that we miss again. See, my confidence is shaking and my heart is feeling vacant, so you try to fill it in. You said I could fix the broken in your heart. Your words say then, darling.이제 제가 운동하는 헬스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고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덩어리 갓대입니다. 자, 오늘은 킹콩에서 운동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킹콩 헬스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동구 전화시장 쪽에 있는 3층에 있는 헬스장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등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체력이 나온 복부까지 같이. 자, 여러분 이제 부스터를 먹을 건데요. 저는 부스터 요거 먹어요. 샤타를 먹고 한 스푼을 먹고요. 요즘에 크라켄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크라켄을 한 스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조금만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좀 괜찮더라고요. 세요. 강도가 세요. 자, 이제 부스터 먹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고고! together, but I feel you in my bones every single day.
여러분 이제 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12시. 너무 오랬네요 오늘. 예, 볼살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다이어트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루를 이렇게 끝내고 나면 또 좀 뿌듯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 또 어떻게 보셨나요? 또 재밌게 보셨나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운동을 하느냐,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아직까지 이 운동이 싫진 않아요. 재밌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방송도 제가 재밌어서 하지만 운동 자체도 방송을 하기 전에도 보디빌딩이라는 이 운동, 그냥 웨이트라는 이 운동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고, 제가 다들 아실 거예요. 역도 선수였다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6년 동안 역도를 했었어요. 역도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피한 말일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즐긴 적이 없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운동이 좋고, 솔직히 공부가 좀 하기 싫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6년 동안 그렇게 끌고 가게 됐고 지금도 이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역도를 제가 단 한 번도 즐긴 적은 없고요. 솔직히 많이 힘들었고요. 역도할 때 많이 좀 하기도 싫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싫어하면 안 하겠죠. 이렇게 왜냐면 직업도 아니고 제가 트레이너가 직업이지 웨이트 선수가 직업은 아니에요. 보디빌딩 선수가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 취미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싫으면 당연히 안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운동이 되게 재밌고 그래도 뭔가 이 운동을 하면 진짜 뭔가 활력이 생기고 살아있다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요. 계속 반복되는 쳇바퀴 삶 속에서 운동도 어떻게 보면 반복이지만 그래도 자극도 틀리고 루틴도 한 번씩 또 다르게 하면 또 더 재밌고 펌핑이 잘 안 올 땐 짜증도 나지만
펌핑이 잘 오고 컨디션이 좋고 운동이 잘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크게 운동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사람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제가 운동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또 힘이 들어가네 이걸 또 PT회원한테 적용해봐야지 이런 재미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역도랑은 다른 재미죠. 예. 안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많이 힘들면서 이제 크게 그걸 즐기지를 못했는데 아 운동도 이렇게 즐길 수가 있구나.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아마 제가 이런 마인드로 역도를 했다면 그래도 성공을 하진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즐길 수가 없었고 그때는 그냥 많이 힘들었고 그냥 하기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항상 오전, 오후, 야간, 뭐 새벽 이렇게 운동으로 맨날 쳇바퀴 굴러가듯이 항상 같은 루틴, 항상 같은 운동, 이제 뭐 낮잠 이렇게 시작해서 항상 이제 같은 패턴으로 몇 년 동안 돌아가니 그런 게 싫었던 거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운동이 되게 재밌고 즐거워요. 네. 그리고 또 절 보면서 되게 또 힘을 얻으시는 분들도 많고 와 진짜 그때 보면서 운동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된다.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운동을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동이 굉장히 재밌고 즐겁습니다. 몸은 힘들고 다이어트 할 때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몸이 잘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즐거워요 아직까지. 오늘 하루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이렇게 돌아가요. 예, 조금 오늘 좀 빡빡하긴 했는데 하루가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조금 일찍 마칠 때도 있고요. 너무 힘들면은 저도 이제 좀 일찍 마치고 와서 집에 가서 빨리 쉬는 타입이기도 하고. 예, 즐겁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갑박이들 사랑해요. 뿅.